오늘 오후 연예인 설리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우선 확인되는 내용 전해주시죠. 오늘 오후 3시 21분쯤 연예인 설리 씨가 숨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설리 씨의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매니저가 어제 오후 6시 반쯤 최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자 그래서 매니저가 설리의 집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전원주택 2층을 찾아갔는데 설리가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다른 범죄 가능성이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리가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설리는 2009년에 그룹 FX로 데뷔를 한 이후에 여러 차례 악플과 루머 등으로 힘들어하며 2014년에는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했던 최애자와 결별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녀만의 개성을 마음껏 발산하며 잘 지내는가 싶더니 이런 극단적인 최후를 맞이했네요. 최근에는 JTBC 2에서 예능 악플의 밤 MC로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연예인들도 한 인격체이고 사람인데 너무나 큰 기대와 관심. 설리 씨의 본명은 최진리 씨로 지난 2005년에 12살의 나이로 아역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걸그룹 FX로 데뷔해 활동하다 2014년에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후 이듬해 연기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팀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케이블 TV에서 MC로도 활동 중이어서 설리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긋난 반응을 받고 살다 보니 종종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팬으로서 그리고 스타로서 각각 정도를 지키고 서로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리의 명복을 빌어주고 싶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